날이 서늘할 때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개정개혁 성경에는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In the cool of the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늘할 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크, 즉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이 불 때라는 뜻인데 그날 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능력과 신령함과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어서 아담도 함께 선악과를 먹었던 그날.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날, 그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또한 서늘할 때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 때라고 그랬는데 이 바람이라는 그런데 루아크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춤, 노여움, 폭풍우, 차가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몰고 오셨는데 그 바람이 원래는 어떤 바람이었나? 매우 신선하고 청량하고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었다. 여기서 보면은 쿨링 데이, 그러니까 아주 시원하고 청량한 그러한 날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이와 같이 너무 신선하고 너무 상쾌하고 막 청량하고 그리고 원기가 막 솟아나는 그런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상쾌한 그런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어컨 광고를 보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선함과 청량감이 넘치는 바람, 마치 산 위에서 부는 바람처럼 아주 생기나는 쿨링, 아주 쿨한 바람이다.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물론 과대 광고지만 그래서 에어컨을 또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몰고 오실 때는 너무 청량하고, 너무 신선하고, 너무 상쾌하고, 말로 할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고, 행복한, 신령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방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그랬죠. 범죄한 날, 그날 저녁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몰고 오셨는데 그 바람은 전의 바람과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죄를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차갑고 마치 살을 에이는 듯한 휘몰아친 거칠고 강한 눈보라 같은 폭풍우 같은 무섭고 떨리는 전율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러 오셨다. 아담을 만나시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오실 때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쳐 오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범죄 때문에 엄청나게 무섭고 두렵고 강한 그러한 휘몰아치는 강풍과 같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과 건강한 생기를 가져다 주지만 죄를 짓고 죄를 숨기는 자에게는 죄를 책망하고 꾸짖는 마치 날카로운 칼바람과 같은 죄를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임하십니다. 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건이시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건이시는 여호와. 이 뜻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죠. 하나님이 오실 줄을 알고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두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을 아시면서 계속 동산을 가로지르시면서 동산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물론 하나님이 사람처럼 걸어 다니시지는 않는데 아마 성령의 바람이 온 동산을 계속 휘몰아쳤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막 다니시는 것처럼 아담을 부르시면서 에덴 동산을 왔다 갔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미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을 알고 나무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성령의 강한 바람처럼 아담을 부르시면서 동산을 휘몰아치셨을까? 우리가 템페스트, 이 폭풍, 강한 폭풍을 템페스트라고 그러죠. 허리케인 같은 그런 엄청난 소용돌이 치는 강풍이 미국에 이렇게 불어제끼면 난리가 납니다. 그 강풍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오셨을 때 마치 잡아먹을 듯한 허리케인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한 바람이 왜 에덴 동산에 불어쳤느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원래 선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었죠. 선과 악.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강한 노도 같은 책망과 질책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롭고 행복하고 거룩했던 에덴 동산이 갑자기 성난 파도가 뒤집어지는 그런 무서운 바다처럼 변하게 된 것이죠. 선과 악이 공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참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충돌하십니다. 강하게 충돌하세요. 물론 지금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어떻게 하진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저를 한번 때려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와서 때리시나요? 아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에덴 동산에 임하셨을 때 단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해와 용서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 하나님은 막 화만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화를 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용서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고독을 느끼고 있었다.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면서 절대 고독. 절대 고독은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것이 절대 고독이에요. 부드럽고 온화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폭풍 같은 가공할 만한 성령의 바람으로 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령의 바람은 부드럽고 생기가 넘치고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는 바람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숨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성령의 바람은 폭풍과 같고 가공할 만한 때려 부수는 바위를 부수는 불과 같은 강력한 힘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불방망이 바로 성령의 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는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내가 어디 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숨지 말고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실 짓고 하라. 자백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단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해서 박살내버리겠다. 그런 뜻보다는 나와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용서해주겠다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강한 분노 속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유감스럽구나 아 슬프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담을 찾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의 탄식을 하시면서 급하게 그리고 휘몰아치듯 에덴을 가로지르면서 그 동산을 종횡무진하시면서 막 가로지르면서 계속해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버렸느냐? 왜 그랬니? 어찌할까? 어찌할꼬 아담아? 하시면서 슬픔과 분노의 영으로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그 에덴 동산을 휘저으면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을 찾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탄식. 절규를 한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성령의 탄식이 깊어집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여호와의 부르심은 성령의 깊은 탄식이었고 안타까움과 공유함이었다. 그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고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가능하면 멀리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면피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령의 탄식을 들으면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귀를 막고 더욱 깊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바닥 깊은 곳에 가서 내가 숨으면 혹시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 저 하늘 높이 높은 곳에서 내가 숨으면 하나님을 안 볼 수 있을까?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게 됩니까?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의 탄식과 양심의 고통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만나서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양심의 찔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탄식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은 아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탄과 같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이 회개하고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방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담에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긍휼과 구원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여전히 나무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 않으면서 말만 하고 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부르는 소리를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서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부르고 찾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는데 그 부르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큰 소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가로지르시면서 강한 바람 소리로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아담을 목 놓아 부르셨다. 얼마나 아담을 찾으셨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정성을 다해서 그 몸에 생기를 넣어서 그리고 또 생명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의 온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만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그냥 아담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규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부르시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이제 배신하고 떠났을 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과 또 딸을 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부르는 소리와 똑같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그 울부짖음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담아, 아담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부르짖음으로 부르셨는데도 아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기서 내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저 지금 벗고 있어요. 그런데 좀 우습지요. 언제나 안 벗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벗고 있었어요.
아담이 여호와의 부르짖음에 나가지 못한 이유를 내가 벗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지금 빨가 벗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를 강조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오히려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에게 성질을 부리는 격입니다. 내가 지금 빨간 벗었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궈벗어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고의적으로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고의적으로 숨겨요. 자신을 숨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벗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제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제가 벗었습니다. 주절주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제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더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담이 솔직하게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섭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전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죠. 은혜스럽고 사랑스럽고 거룩하시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전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희열을 느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 부르라고 했을 때 아담은 기쁨과 벅참으로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주었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스러운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환희에 차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까지 했습니다. 아담은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렸고 듣기를 즐거워했고 또 얼마나 그 성령의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소리 듣기 싫어요. 이렇게 나온 것이죠. 왜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울까? 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천근만근이고 고통스러울까? 왜 아담은 하나님의 기척만 들어도 멀리 도망가고 싶을까? 아담은 하나님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벗어서 두렵다고 했는데 언제는 하나님 앞에 벗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완전히 벗은 몸이었는데 벗은 것이 왜 하나님을 만나는데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아주 어릴 때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냥 빨가벗고 살아도 아이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벗은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가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애가 이제 조금 우리 생각이 그렇죠. 사람 낯을 가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마도 이 어린아이들이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느끼는 그 때가 바로 죄의식이 양심에서 살아나는 그런 때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면 얼마나 적겠어요. 무슨 죄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럽습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창피해요. 하면서 느꼈던 그런 원죄, 그 원죄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슬며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들이 벗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숨습니다. 죄와 두려움, 하나님은 폭풍 같은 질문을 아담에게 쏟아내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절대 먹지 말라고 말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 말은 아담이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답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 그것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하게
엄하게 금단의 열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셨어요. 아담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절대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하지 말아라.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엄하게 그 금단의 열매 선악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강력한 경고를 하셨는데 아담이 그 강력한 권고를 어기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그 근본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벗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 죄를 지었지. 두려움의 정체는 벗었다는 것이고 벗었음을 자각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부끄러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었다는 것은 단지 옷을 벗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자기가 지은 죄 정체가 드러났다 그 말이죠. 죄가 없었을 때는 아담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발가벗겨졌다 하고 하는 것은 그 아담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도 청문회 같은 거 하죠. 뭐 장관들 이렇게 채택할 때 청문회 하면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청문회 나오면은 희한한 사람이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 경력이 다 드러나버려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별것도 아닌 것, 사소한 것, 째째하고 참 그 지저분한 일들이 다 드러나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벌거벗겨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상, 죄악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부끄러움으로 시작되고 그 절정은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입니다. 그래서 죄가 부끄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죄가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면은 그 죄가 우리를 죽여버립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절망의 벼랑에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죄 때문에 결국은 더 큰 고통과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아담에게는 부끄러움과 죄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그쳤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담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고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수 없으니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처럼 욥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랬죠.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제가 이제 입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입이 열 개가 있다 하더라도 백 개가 있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계속해서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나무 뒤에 숨어서 계속 입을 열어서 나불거리면서 변명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그렇게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죄를, 아담의 죄를 들춰내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나무 뒤에 숨어서 계속 나불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핑계를 댔어요. 아주 이유 있는 핑계. 모든 핑계는 다 이유가 있죠.